새 영화 구타 유발자들로 찾아오는 영화 배우 한석규가 악역을 연기할 때 카타르시스와 쾌감을 맛봤다고 고백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종로의 한 극장에서 영화 구타 유발자들의 기자 시사회가 열렸는데요. 한석규는 여기서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며 이번 영화에서 악역을 연기하며 배우로서 기쁨과 쾌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한석규와 이문식의 악역 변신과 정신 이상자로 변신한 오달수의 뛰어난 연기력이 돋보이는 영화 구타 유발자들. 한적한 시골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우리 시대의 폭력과 이 폭력의 악순환을 고발한 작품으로 오는 31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